네, 여러분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앞서 광고 드린 대로 우리 테이퍼링 그리고 미국 FOMC와 또 중국의 헝다리스크 그 양쪽에 대해서 모두 의견을 들어보는 박상현 전문위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위원님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추석 때도 이 FOMC도 걱정이 되고 헝다도 걱정이 되고 물론 제일 걱정되는 건 제 주식 계좌가 제일 걱정이 됐는데 예. 다행히 오늘은 좀 그래도 뭐 어떻게 좀 잘 넘어갔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이렇게 첩첩산중이라 예. 일단 뭐 가장 급한 거 오늘 지금 테이퍼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테이퍼링인데 FOMC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예. FOMC 결과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서도 설명을 뭐 하신 것 같긴 한데요. 뭐 시장이 뭐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좀 뭐 네. 비둘기적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매파적이었다라는 분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매파적이 아니었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식이 올랐는데 매파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사실은 그 뭐 내년이죠. 내년 말 정도 이제 한 차례 정도 인상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예상을 했었지만 2022년하고 23년에 대해서 세 차례씩 각각 세 차례씩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전도표 상에 나온 부분 자체는 네. 다소는 좀 공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다행히 사실은 테이퍼링에 대한 일정이 사실은 발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초 뭐 9월 달에 발표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1월 달에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일단 발표는 안 되고 일단 11월 달에 발표할 것처럼 이제는 이제 언급은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테이퍼링을 뭐 다들 이제 예상을 하셨겠지만 내년 중반까지 마무리하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잠깐 네.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당초는 이제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의 시점을 두고 그러니까 한 지금 1200억 달러씩 이제 매달 이제 사니까 매달 100억 달러씩 줄이게 되면 네. 결국 내년 한 1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쪽에 생각을 했는데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내년 중반까지 테이퍼링을 종료하려고 한다면 매달 한 150억 달러씩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될 수밖에 없거든. 11월 달에 시작을 하냐, 12월 달에 시작을 하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러면 당초 한 100억 달러씩 줄일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150억 달러 줄인다. 그러한 시나리오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11월 달에 저희가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좀 유동성 축소 속도가 과거 13년보다는 좀 빠를 수 있다. 빠르다. 예, 네, 좀 그러한 측면에서는 다소 조금 매파적인 어떤 성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 오늘 그 어저께죠? 예. 미국 주식 보니까 예. 빨간색으로 예, 그렇죠. 예. 1% 이상을 올려서 아 이거는 뭐 내용을 안 봤어도 도비 시장에 나왔겠구나 비둘기 파적으로 나왔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아 물론 이제 시장 그러니까 제가 봐서 시장에 해석하는 예. 부분인데 제가 하나 이제 그 어저께 FOMC 회의에서 긍정적으로 본 부분 자체는 뭐 지난주에 제가 나왔었나 이제 나오면서 미국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이제 잠깐 들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좀 아니다. 네, 아직 아니다. 네, 아니다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이번 FOMC에서 사실은 좀 확인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면에 지금 나오는지 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FOMC가 미 연준이 이제 수정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네. 올해 성장률은 당초 7.0에서 5.9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19 여파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제 관심은 사실은 내년 이제 올해 성장률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사실은 이제 지나간 마무리됐으니까 예, 마무리돼가고 예. 있는 4분기가 남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 내년도 성장에 대한 그림인데 내년도 성장에 대한 그림 자체는 당초 이제 내년도 6월 달에는 한 3.3% 를 예상을 했었는데 내년에 3.8% 한 0.5% 포인트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꽤 많이 올렸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물론 예. 이제 올해가 이제 낮아졌으니까 내년이 올라간 부분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여하튼 미국이 3% 4%대 가까이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또 내후년까지도 한 2% 중반까지를 예상을 했었으니까 2020년까지 경기 확장 사이클 자체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연준이 이제 시사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뭐 최근에 어떤 경기 우려 뭐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좀 불식시켜 줬다라고 네.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드렸는데 올해는 그 물가 전망치도 당초 3.4에서 4.1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가 워낙 예상보다 높았는데 내년 물가에 대해서는 당초 2.1에서 2.2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성장은 좋아지는데 물가는 안정을 찾는다라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얘기했던 어떤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이러한 것보다는 미국 경기가 안정적인 성장 기조로 갈 거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테이퍼링보다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변수 얘기를 하지만 네. 미 연준의 전망치만 보게 되면 상당히 미국 경기가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뭐 테이퍼링이 된다 하더라도 뭐 미 연준의 전망치가 맞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깔게 되면 뭐 사실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저는 그러한 네. 부분이 아마 주식시장 쪽에서 조금 환호를 한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물가와 관련돼서 올해 물가 전망치가 올라갔긴 했지만 일시적이라는 견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후퇴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자체가 저는 시장의 안도감을 상당히 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매파적인 어떤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은 그러게요. 예, 그러한 어떤 네.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쪽에서 그러한 것들이 주식시장에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반영된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 리스크 자체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이 중국 리스크 자체가 미국까지는 전염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확신을 좀 준 부분도 상당 부분 이제 조금 증시는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과거에 FOMC 회의 이제 의사록은 가끔가다 중국 리스크를 이제 경계하는 목소리가 이제 이전에는 이제 있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헝다 사태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라는 부분에서 증시에는 좀 호재로 좀 작용한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점점 침체되는데 물가가 일방적으로 올라버리면 확장적 통화정책은 어려울 테니까 이 우려를 가장 많이 했는데 그 우려가 많이 경감됐다. 예. 경기는 좋아지고 물가는 낮아지는 걸로 발표가 됐으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의외인 것 같은데 중국의 특정 기업 헝다가 좀 리스크가 크긴 하지만 그렇죠. FOMC에서 연준 의장이 특정 기업 얘기를 하면서 야 그거는 그 나라의 문제일 뿐 우리나라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예,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또 평가 자체도 뭐 저희가 이제 뭐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헝다 사태가 뭐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텐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 리스크, 소위 이제 전염 리스크 이러한 것들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부분을 파월 의장 자체가 확인해 줬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시장의 안도감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FOMC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럼 이제 11월 FOMC에서 이제 구체적인 테이퍼링 계획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예. 그럼 그때부터 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텀을 둘까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11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11월 이제 발표를 하면서 당장 줄여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네. 이제 12월부터 이제 개시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이제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매달 그냥 150억씩 그냥 뭐 일률적으로 줄어나갈 건지 아니면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상황을 보고 조절을 해나갈지에 따라서 테이퍼링에 대한 리스크 자체도 사실은 좀 달라질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돼서는 이미 뭐 상당 부분 뭐 연초 이후 계속 얘기가 됐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아니긴 하지만 또 실제 또 된다라고 하면 또 시장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응을 하고 또 이제 계획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반응이 좀 엇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2월 달 FOMC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FOMC 중에서 이번 9월 FOMC가 사람들의 시선이 좀 가장 쏠렸던 것 같은데 네. 현재까지는 네. 그래서 이제 좀 무난하게 넘어갔다고 치면 뭐 11월 달에는 적당히 시작을 해서 뭐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갈 거다라고 결론이 현재까지는 난 거네요. 그래도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좀 안도의 어떤 상승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 중에 너무 많이 얘기됐지만 그래도 궁금한 헝다 리스크, 헝다 그룹 사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1교시에도 저희가 얘기가 나왔지만 헝다 그룹이 뭐 앞으로 좀 뭐 2025년에 나올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겠다. 우리 뭐 지금 바로 디폴트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가도 오늘 뭐 한 15% 이상 17% 가까이 뭐 오르고 했거든요. 또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야 헝다 저거 살아남기는 힘들 것 같아. 중국 정부도 죽이려는 스탠스 같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에 뭐 중국의 성장률이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심지어 리만 사태로까지 비슷하게라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하는데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헝다그룹은 결국 파산의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최근 이제 뭐 최근이라기보다는 뭐 어제 오늘 나온 뉴스로 이렇게 조금 프로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 자체가 이제 결국 이제 중국 정부가 뭐 앞서도 이제 지방 정부부고 이제 디폴트를 대비하라 뭐 이제 뉴스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헝다그룹은 자구책을 요구하겠죠. 강력한 이제 자구책을 요구를 하고 나서 이제 뭐 자산 매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디폴트에 가까운 어떤 해체 수순을 간 이후에 결국 이제 국유화 쪽으로 사실 가지 않을까라는 국유화.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헝다그룹의 그 파장이 아무래도 뭐 중국 정부가 감내 가능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면 한 20만 명 정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지금 헝다그룹이 관리하고 있는 그 부동산 뭐 이렇게 개발된 뭐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면적 자체가 그 뉴욕 그러니까 메라탄의 한 4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메라탄의 4배. 어마어마한 넓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헝다그룹 사태로 모든 공사가 중단되고 그래서 뭐 분양받은 사람이 결국 뭐 손실로 얻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은 엄청난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중국이 부동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가 경제에서 부동산의 경제 기여도가 한 30%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한 10에서 한 15% 정도 보고 있으니까 한 두 배 정도 높은 부동산 의존도를 사실은 좀 갖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헝다그룹이 실제 파산이 하고 뭐 관련 뭐 중소 하청업체 이건들이 연쇄 부도가 나고 또 중소 금융 업체들이 도산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중국 정부가 감내하기는 그 쉽지는 않은 수준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대주주 자체를 좀 내쫓는 수순 거기에서 이제 그룹 자체 뭐 그룹이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특히 이렇게 자동차 산업에 들어오면서 부실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한 계열사들을 다 정리하고 부동산 쪽만 어떻게 국유화 쪽으로 넘어가면서 충격을 좀 최소화하는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정부가 정말로 국유화로 가면서 충격을 최소화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워낙 큰 기업 아닙니까? 예, 예. 뭐 갖고 있는 자산도 워낙에 많고 이 뭐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글로벌에 있는 충격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 정도 큰 기업이 국유화로 간다고 하는데 일단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리먼 사태하고 조금 아이비들이 좀 선을 긋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먼 사태하고 뭐 차이점을 앞서도 설명했지만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리먼 사태 당시에는 사실 저희가 이 파생 상품 우리가 그때 뭐 CDS니 CDON이 새로운 어떤 뭐 듣지도 못한 어떤 상품 저도 그때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저도 예. 그때 새로운 상품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글로벌 투자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워낙 선 뭐 얽히고 설켰던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그 손실 규모 자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황들이었고 실제 구제 금융 자금을 얼마만큼 투입을 해야 되는 이게 해결될지 자체도 몰랐던 상황들이고 근데 지금은 중국의 그 헝다그룹이 뭐 지금 얘기로는 막 3천억 달러 부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달러 부채가 한 9%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영내 채권으로 발행한 규모 자체도 한 560억 위안, 그러니까 한 우리 달러 기준으로 보면 87억 달러밖에 정도 안 되기 때문에 3천억 달러에서 보면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낮고 다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부실에 대한 사이즈 자체를 파악을 할 수 있고 중국 정부가 그러면 아, 저 정도 사이즈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는 어떤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독 헝다그룹을 결국은 이제 파산을 시킬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이비들이 리만 사태하고는 이게 본질적으로 다르다. 다르다. 네, 그러한 쪽으로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뭐 리만 사태와 다르다 하고 또 중국 영내 어떤 신용 리스크라고 하지라도 결국 중국 부동산 시장 자체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예상했던 수준 이상으로 만약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된다라고 하면 그 파장은 단순히 중국 내 리스크로 사실은 국한되지는 않을 거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차지하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또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보면 만약 중국 경기가 여기서 경착륙을 한다. 예를 들어서 좀 뭐 최악의 경우는 이러한 헝다 사태로 인해서 중국
성장률이 한 4%포인트 이상 둔화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는데. 4%포인트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올해 뭐 한 네. 8% 뭐 해서 8% 중반대 얘기를 하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4% 깎아버리면 한 4%대 성장률이 나온다. 이거는 사실은 중국으로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아, 중국은 4%면은 뭐 엄청나게 성장 네. 못하는 거잖아요. 경기 예. 침체인 동시에 이제 물가는 사실은 뭐 미국과는 달리 지금 잡히지가 않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오히려 중국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네, 중국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이제 가는 이러한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면 당연히 뭐 우리나라 뭐 대중 수출이라든지 또 주변국 특히 이제 홍콩 같은 경우가 사실은 거기는 사실은 전염의 무방 이렇게 방어책이 사실 뚫었지 않는 상황들이고 또 이제 홍콩 내에서 자금들 자체가 결국 다 튀어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이 연쇄적으로 조금 아시아 금융시장에 사실은 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지금 뭐 저도 뭐 충격이 제한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하고 있지만 중국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공교로운 게 사실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13년 테이퍼링 당시에 저희가 이제 우려를 했던 게 이제 아시아 금융시장 긴축 발작이 그때 발작이 일어나서 상당히 이제 그 경험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테이퍼링을 공포를 이제 갖고 있는데 네네. 13년에 그 테이퍼링 공포가 왜 나왔냐라고 보면 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이제 축소한 부분도 있지만 그때 중국 경기가 둔화가 됐었다라는 부분 자체가 이 아시아 이머징의 어떤 발작을 일으켰던 어떤 트리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지금 11월에 미 연준이 뭐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이러한 시점에 중국 경기 자체가 여기서 경착륙을 해버리게 되면 뜻하지 않은 어떤 또 다른 긴축 발작에 대한 리스크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헝다 사태는 당분간 좀 상황, 특히 이제 중국 부동산 경기 자체가 어떻게 될 건지 또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과거 2013년에 그때 버냉키 텐트럼이 예, 있었죠. 예, 갑자기 예, 어느 날 예, 뭐 갑자기는 아니지만 예. 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사실 익숙치 않았는데 그쵸, 그 예. 단어를 쓰면서 이 양적 완화를 거둬들이겠다 얘기하니까 미국도 미국이지만 아시아 증시가 이제 그때 발작 예. 발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증시가 하락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중국이 좀 경기가 안 좋았는데 지금 뭐 헝다 때문에 만약에 경착륙을 한다면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까 봐 우려가 된다. 그렇죠. 그렇게 예, 봐야겠네요.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뭐 중국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뭐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그 여파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다행스럽게 9월 달에 들어와서 외국인이 지금 6여업일째 사고 지금 9월 달 오늘까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조 3천억 달러 정도 순매수로 이제 네. 보이도록 한 4개월 만에 이제 국내 주식을 이제 순매수하는 이러한 좀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그 외국인은 청개구리 아닙니까? 들어와라 들어와 할 때는 나가더니 야 좀 위험하지 않냐니까 오히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 사태 자체가 뭐 말씀드린 대로 크게 확산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신념이 좀 있는 것 때문에 아마 매수를 하지 않나라는 쪽에서 좀 한켠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중국이라는 나라가 흔들릴 때마다 항상 우리나라 증시가 흔들렸고 금융시장도 네. 좀 불안을 했다라는 측면 또 사실 이 헝다 사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뭐 공동부유라든지 중국 정부의 각종 강력한 어떤 정책 전환 그의 뭐 사회주의 체제 유지라든지 또 어떤 대중의 불만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어떤 재벌 우리가 얘기하는 재벌 기업들을 계속 타켓으로 해서 네. 뭔가 그냥 좀 뭔가 손봐주는 듯한 어떤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번 사태의 뭐 원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부채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발생한 문제인 거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가계부채 얘기를 뭐 수년간 해왔지만 네. 사실 가계부채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롭지는 사실 못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중국의 어떤 부채 리스크라는 게 항상 그 또 다른 어떤 부채가 많은 지역으로 계속 조금 계속 약한 것을 건드릴 수 있는 전염될 수 있는 잠재적인 예. 어떤 위험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꼭 이것의 충격에 대해서 뭐 완전히 좀 자유롭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어렵다. 있는데. 어렵다. 예.
좀 무서운데요. 예, 뭐 그렇지만 뭐 예, 예, 예.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에 대한 뭐 컨트롤 의지를 아직은 좀 저희가 좀 예, 믿어도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근데 얼마 전까지 미국 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우려를 얘기하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침체되고 물가가 올라서 걱정이 된다라는 건 이제 FOMC 발표로 어느 정도 내려갔는데 반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이 미국에서 우려되는 게 아니라 이 중국에서 우려될 수 있구나라는 우려가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전이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물가도 중국 안 잡히고 있고 야 경기까지 내려가면 야 우리의 걱정이 중국이었구나. 그렇게 예,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예, 예. 뭐 계속 뭐 스태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일단 가장 큰 게 중국은 당분간 정치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난 뭐 지난번에도 와서 잠깐 말씀드렸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3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사전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맥락에서 사실 좀 뭐 알리바바도 결국 문제가 생겼고 헝다그룹도 결국 문제가 생겼고 하면 그거고 이제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중국 정부가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립형 사회주의 경제 체제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북한에서 많이 듣던다. 네. 자립형 그런 거. 예. 미국과 이제 어떻게 보면 강대강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성장 기반을 이제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디지털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뭐 소위 이제 빅브라더 모형 모든 걸 국가가 통제하고 하는 네. 이러한 쪽으로 관련은 어떤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는 어떤 목적을 사실 계속 이제 그 성향들이 이제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당분간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중국 정부가 당분간은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원하는 체제 이것을 만드는 시기가 내년 가을에 당대회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면 중국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항상 성장을 우리도 이제 좀 수혜를 받았는데 그 수혜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약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하나의 어떤 리스크일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참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 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긴 예. 하지만 이제 주석의 3년임이라는 그럼 좀 정치 리스크가 뭐 국가를 좀 뭐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예, 예, 배가 휘청휘청 뭐 하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세계 글로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무래도 이 3년임이 결정되는 게 그래도 내년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예. 뭐 올해 안 남았으면 그때 지나면은 또 뭐 좀 안정적으로 간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글쎄 뭐 내년 상상력이긴 하지만 예, 이거 예, 예. 뭐 일단 체제 자체가 이제 안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방향성을 좀 달리 가겠죠. 뭐 아무래도 공동부유 뭐 같이 잘 살려고 한다면 결국 성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과실을 네. 나눠 먹을래도 과실을 일단 얻어야 되는 부분이 우선시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뭐 중국이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빅테크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육성 안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당분간은 좀 과도기 국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 좀 과도기 국면에 사실은 좀 진입을 한 상황들이고 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연말에 이제 미중 간의 이제 1차 무역 협상 데드라인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어떻게 풀어나갈지 중국이 뭐 이제 더 이상 미국과 협상은 없어 우리는 우리 나갈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해 버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조금 또 다른 또 리스크가 또 발생할 수도 좀 있는 여지들에서 제가 뭐 중국 미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강하게 좀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분간 조금 좋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은 중국 우려 어렵다. 예, 예, 예. 그럼 위원님 오늘 레포트 제목이 테이퍼링보다 헝다 리스크거든요. 예, 예. 그럼 위원님 보시기에 이제 FOMC로 인한 어떤 테이퍼링이나 그럼 뭐 금리 인상 여기에 대한 우려보다 당분간은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중국 리스크, 중국의 뭐 헝다로 인한 뭐 이런저런 모든 리스크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래서 예.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건가요? 예, 그렇죠. 뭐 아무래도 말씀드린 정치 리스크 자체가 상당 부분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MZ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시대의 변화 뭐 이런 것들 얘기인데 중국도 MZ세대와 비슷하게 이제 소분홍이란 용어를 이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하게 90년대 소분홍. 네. 근데 소분홍 세대가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그 민족주의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대부분이 교육을 받은 세대들에서 상당히 어떤 자유, 개방적인 성격도 있긴 하긴 하겠지만 한편에서 보면은 어떤 자국 우선주의, 민족주의 성향 자체도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 자체는 한편에서 보면은 어떤 성장 또는 어떤 창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위험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들. 물론 이게 내가 제가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여튼 그러한 어떤 그 뭐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10년 뭐 한 20년간 경험했던 중국하고는 약간 좀 다른 그림으로 사실은 좀 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중국에 대한 시각을 조금 다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중국 자체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체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뭐 꾸려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향일 수 있긴 하겠지만 뭐 외부의 시각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한편에서 보면 좀 우려의 시각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방향으로 네. 좀 가고 있어서 조금 중국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조금 뭐 최근 뭐 중국 주식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해서 이쯤에서는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글로벌 자금들 자체가 중국 시장으로 다시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강한 반등이 사실은 좀 나오기가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좀 생각을 좀 중국에 대한 뭐 과도기적이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뭐 돈이 다시 나왔던 게 쏙 들어가기는 뭐 저가가 문제가 아니라 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죠. 예. 신뢰에 대한 예. 문제 말씀하신 예. 신뢰에 대한 문제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다시 재정립이 되고 결국 중국에 대해서 뭐 미국처럼 여러 가지 이제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혁신이라든지 또 그러한 자금이 자유롭게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좀 분명하다라는 네. 확신이 좀 쓰기 전까지는 뭐 글로벌 자금들 자체가 중국 시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데는 조금 강하게 네. 들어가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그 옆 나라 자유로운 나라 코리아로 좀 들어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네, 그 측면에서 보면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건 네. 뭐 우리나라가 조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상당히 좀 수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커졌다라는 네. 부분 자체가 조금은 긍정적인 좀 오히려 좀 이런 상황에서는 이해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글로벌을 흔들고 있는 두 가지 이슈죠. 미국의 FOMC 그리고 테이퍼링 그리고 중국의 헝다 리스크 양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FOMC는 뭐 지금 이제 쭉 발표가 됐는데요. 뭐 어느 정도는 시장의 컨센서스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좀 안도의 한숨을 줬던 것 같고 특히 위원님에 따르면은 그동안 미국 시장을 억눌러왔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내려 성장률은 내려가고 물가는 오를 것 같은 이런 우려를 시장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연준이 발표하기를 미국 성장 뭐 올해는 조금 저조하지만 내년도 좋을 것 같다. 물가는 내년에 또 안정화될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어느 정도 일식시켰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다만 반대로 중국에서는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가졌던 어떤 성장에 대한 우려가 헝다그룹의 어떤 리스크로 또 물론 그거 외에도 지금 중국 정부가 방향을 바꾸면서 중국의 성장 쇼크 어떻게 보면은 성장률이 심지어 4%포인트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아니면 또 물가가 같이 오른다면 우리가 걱정했던 어떤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중국에서 보일까 봐 그래서 오히려 시선을 좀 걱정의 우려의 시선은 중국부터 챙기는 게 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냐라는 우리 박상현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는 광고 보시고 다시 3부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 미국 주식의 위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최근에 조금 밀린 미국 시장 개별 주식은 어땠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